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17차 시 정부에서 하는 일 알아보기입니다. 자, 사회교과서 58쪽에서 6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교과서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과서 58쪽에 있는 자, 그림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8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국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위무화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 부의 장관을 모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대통령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기획재정부, 학교에서 교통안전지킴이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교육부,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와 주차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각 부처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림을 보면요. 대통령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국무회의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교과서 58쪽 위에 있네요. 자, 국무회의란 무엇이었습니까?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국무위원은요, 앞에서 보았던 각부 있죠? 교육부, 뭐, 기획재정부 등등 이런 곳에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장관님들. 이런 장관을 국무위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국무회의에서는 현재, 학교 주변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이걸 통해서 알게 된점 무엇입니까? 네. 정부에서는, 자, 국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국회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거고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고 합니다.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는 이 법에 기초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라고 합니다. 정부를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59쪽입니다. 자,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자, 우리 교과서 59쪽 첫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정부는 무엇에 따라? 법에 따라.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곳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곳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이 법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또는 각 부의 부처 장관 또는 뭐 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에 따라서예요. 그럼 이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해서 만들죠. 자, 그럼 이 국회의원들은 그럼 누가 뽑습니까? 네,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네,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결국엔 정부에서 하는 일도 다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만든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죠. 헌법,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헌법, 제1조 1항과 1조 2항에서 나왔던 나라의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의 중요한 결정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정부의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고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결정입니다.
결정.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누가 준 겁니까? 그렇죠. 국민이 준 거죠. 왜? 국민들이 대통령 어떻게 뽑아요? 국민들이 투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행사한 표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정부에는 대통령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자, 교과서 59쪽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시작. 정부 조직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각 행정 각 부의 장관, 차관, 그리고 많은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자, 그각 행정 각 부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 각 부에는요. 각 부가 있어요. 아까 봤던 교육부, 뭐 보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이런 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도 있어요. 처. 식품 의약품 안전처, 법제처, 국가보훈처라고 하는 처가 있고요. 그다음 또 청이 있어요. 국세청, 관세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58쪽 아래 있는 표를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도가 있죠.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도를 볼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 가서요. 어린이 정부 포털이라고 치면요. 여기에 알아봐요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첫 화면부터 같이 볼까요? 어린이 정보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제 뭐 정부가 하는 일이 궁금해요. 등등등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게시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알아봐요 대한민국 정부라는 곳으로 가보면 됩니다. 알아봐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 기관 여기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대통령이 있다고 했죠? 대통령. 자, 권한을 행사하는 우리 대통령이고요. 그다음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산하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산하기관에는요.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뭐 보면 여기 많죠. 뭐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등등 많은 자문위원회들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국무총리 산하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이 있고요. 그 아래 또 이렇게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꼭 들어가서요. 대통령 비서실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궁금하면요. 이렇게 누르면 네.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네. 소개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곳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부에 무슨 부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기획재정부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일은 네, 나라의 살림, 네, 경제 살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일들, 기획재정부를 소개합니다. 해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 경제정책, 세금정책, 나라살림관리, 공공기관 경영관리, 국제기구 협력, 이런 것들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궁금하면 이러한 조직도에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하자보면 기획재정부 소속도 산하기관이에요. 아까는 대통령 소속 산하기관이 있었죠? 또 국무총리 산하기관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각 부에서의 가장 높은 사람은 장관입니다. 이 장관들 산하에는 이렇게 각각 이런 청 또는 처가 있는데,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아래에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있습니다. 자,
각각 궁금하면요,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모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하는 일, 네,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다음, 기획재정부 나라의 살림, 교육부입니다. 자, 교육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자신의 꿈과 길을 그리는 교육 정책을 만들죠. 그 다음, 여러분이 안전한, 쾌적한 학교 환경을 할수 있게 학교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요. 대학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을 또 세계에 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부가 하는 일. 그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요, 무슨 일을 하느냐 나와 있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온 국민의 편리한 통신생활을 위한 통신제도와 정책을 마련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사물 인터넷 사업 등 미래의 신산업 발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그다음 외교부. 외교부는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교통상부 등등등 이름이 막 바뀌었는데요. 자, 세계 각국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 다음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 다음 국제사회에서 네, 여러 다른 나라와의 협조 또 연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통일부. 통일부는 네, 북한과 우리의 통일을, 남북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대화, 교류 협력, 지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죠. 전에 탈북민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우리 정착할 수 있게 돕고, 북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밑에 하나의 소속이 있죠? 검찰청이 법무부 소속이 되겠습니다. 법무부는요, 자, 법 질서 확립과 법률적 지원, 국선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거죠. 범죄자 교화, 교도소 같은 곳. 그다음 출입국 관리. 네. 출입국 관리는 이제 외국 나가고 뭐할 때, 공항 나갈 때왜 도장 찍어주고 확인하시는 거 있죠? 네, 출입국 관리입니다. 이게 법무부 산하에서 하는 일이고요. 법무부 산하에는 검찰청이 있습니다.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산하에는 병무청과 방위산업사업청이 있는데요. 국방부는요, 나라를 지키는 거죠. 이름이 딱한 번밖에 안 바뀌었네요. 국가안전영토수호,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쉽게 얘기하면 무기 만드는 거죠. 군사작전 통제, 세계 평화 유지. 그래서 병무청이 있고요. 병무청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면 네, 병무청에 가서 신체 검사 받고 언제 언제 군대 입대하세요. 아니면 뭐 사회공무원 복무하세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방위사업청은 마찬가지로 무기를 구입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관련이 되겠고요. 행정안전부, 흔히 줄여서 행안부라고도 하는데요. 행정안전부 밑에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먼저 정부 조직과 정원 관리,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 관리하는 거고요. 행정서비스를 관리하고 지방자치제도, 자, 각 시청, 도청, 여러분 충청남도에 살면 도청, 그리고 각 시군별이 되겠죠. 뭐 광역시에 사는 사람은 광역시청, 그다음 각 구청, 이런 것들, 이게 지방자치제도 관리고요. 전자정부 운영, 우리 뭐 정부 24라고 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화면도 정부 24 안에 있는 게시판이고요. 안전 및 재난관리. 우리 얼마 전에 왜큰 산불 났었잖아요. 그때도 네,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현장 내려가서 네, 조치를 취하죠. 그다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와 체육과 관광을 합치는 곳인데요.
자, 이름은 계속 많이 바뀝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일, 문화육성, 그다음 문화상품 개발 및 문화수출, 체육, 관광산업 발전이고요. 자, 문화체육관광부 아래에는 문화재청,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는 일은요, 우리의 자, 식량 관리, 농산물 관리, 그다음에 우리 한식 홍보, 그다음에 우수한 농산물 개발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50원짜리 동전 본적 있나요? 50원짜리 동전 뒤에는 네, 벼 모종이 있어요. 네, 이러한 그 모종이 왜 있느냐? 이전에 쌀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병충해에도 강하고 쌀 나다지 많이 열리는 이 통일벼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식품 우리의 먹을거리를 이제 관리하는 곳이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밑에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특허청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요, 무역과 투자, 통상, 그러니까 무역이죠. 우리나라 산업을 관리하고요, 에너지 자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다음 보건복지부. 아, 요즘에 아주 보건복지부 많이 바쁘죠?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은요, 보건의료, 건강보험, 건강정책, 위약품, 식품정책, 사회복지정책, 노인, 아동, 여성, 다문화, 장애인 복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우리 감염 전염병에서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환경부. 환경부, 우리나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하고요. 기상청이 산하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법, 여성가족부, 여성들의 권익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성평등정책, 그리고 청소년 지원, 가족들을 위한 곳입니다. 여성가족부고요. 국토교통부, 네. 국토교통부는요, 이제 국토발전을 위한 곳이고요. 주택 마련, 대중교통, 뭐 철도, 도로 등등 있겠죠. 지하철. 미래의 신산업 육성을 하는 곳이 바로 국토교통부. 우리나라 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세종시 관련되겠죠.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청. 그다음에 해양수산부가 있네요. 해양수산부. 네, 우리나라의 이제 바다와 관련되고요. 특이하게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경찰청이 있습니다. 네, 위에 보면 행정안전부에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지요. 네, 해양수산부 산하에는 해양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해서요. 네,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어린이 정보 포털 한번 따로 여러분도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요.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은요. 자,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교과서 59쪽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의 정상이라고 하죠. 대통령이나 왕들과 이제 협상을 하고요. 다음 우리 정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최고 책임자로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국무총리의 역할은 뭘까요?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아프거나 또는 해외에 나갔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뭐 헌법재판소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뭐 대통령 권한이 일시 중지됐을 때 이때 이제 국무총리가 대신하게 되죠. 정부에는 대통령에 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국무총리 각 행정각부의 장관과 장관 아래에 있는 것이 차관입니다. 차관이 한 명만 있는 부도 있고, 차관이 두명 이상이 있는 부도 있어요. 제1차관, 제2차관,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아까 알아봤었는데, 이제 교과서 60쪽입니다. 교과서 6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아까 어린이 정보 포탈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국민의 교육에 관한 일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 어디였습니까? 교육부. 나라를 지키는 일 국방부. 식품과 위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 식품위약품 안전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은 소방청이었죠.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아까 어디 산하기관이라고 봤었죠? 네, 여기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이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교과서 61쪽입니다. 자, 말주머니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부기관, 어디라고 했습니까? 외교부. 북한과 교류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기관은 통일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였습니다. 국토를 개발하는 일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땅개발국토교통부, 기상관측해서 날씨를 알려주는 기관, 기상청. 근데 이 기상청은 어느 부의 산하기관이었죠? 네, 환경부 산하기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정부기관은 오타났네요. 그렇죠.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어디 산하기관이었습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하는 곳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요. 근데 각 부에서 하는 일들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